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두를 처음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어제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 붙들었죠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이 1절에 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두를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다시 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언약판이거든요 언약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런 복을 주리라 라는 거거든요 네가 뭔것을 하지 않으면 네가 이런 죄를 지면 너는 이런 심판을 받으리라 이런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언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언약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내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것 그럼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관여해 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야단쳐 주시고 잘했을 땐 복을 주시고 이게 언약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 모세가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답으로 그래? 그럼 다시 언약판을 새기자 언약판을 새기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있는 것 이것은 큰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예. 여러분들 우리도 그러한 관계 속에 있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리시는 복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매를 드셔서 야단을 치시고 너 그러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되지 야단을 치시는 이것마저도 큰 복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대로 언약관계 속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그것을 사모할 줄 아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잡 준비해라 이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예. 그래서 2절에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돌판을 만들어서 보여라 했을 때 모세는 정말 신났을 거예요 야 다시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증표로 이 언약판을 새기실 거고 또 하나님은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예.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예. 그리고 인자, 사랑과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이게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름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이름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 나는 은혜다라고 얘기하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탁탁탁탁 주신다는 건 뭐냐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기를 더디해 주실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사랑을 용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자하심, 사랑해 주실 거고. 그렇죠? 바로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관계를 맺으시는 모습이에요. 관계를 맺으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는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죄의 결과 그것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좋은 예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간음죄를 졌잖아요. 간음죄를 졌어요. 이 간음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만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식구들에게도 죄를 진 거예요. 식구들에게도. 어? 우리 아버지가 간음죄를 졌네? 예. 또 다른 첩을 들였네. 그것도 간음죄로. 그리고 그러다가 살인까지 저질렀네. 이걸 자식들이 안 거예요. 자식들이 안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니까 아빠가 더 이상 존경스러워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집안이 그 사건을 위해서 개판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똑바로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게 되고 예, 그러니까 아버지를 왕권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예, 브라더가 시스터를 강간하고 이게 왜 벌어졌냐면 다윗의 그 죄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렇죠? 그 벌을 없애진 않으셨는 거예요. 그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그 죄까지 죄 벌까지 없이 하진 않으세요.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아 이게 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구나.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공의, 의를 중요시 여긴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면서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하나님 성품 앞에서 모세가 경배했다는 건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인정하는 거고,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하기도 하죠. 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예. 그렇지만 아, 내가 나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의로우신 하나님이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 하나님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실 분이지 노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뜻대로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자비하심을 요청하죠. 9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동행해 주세요.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 아까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소서. 그렇죠? 주님의 성품을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연약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계속해서 주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네, 이것이 모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어요.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잘하면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야단치신 하나님. 우린 그것 앞에 감격하고 이 은혜라는 것을 느껴야 돼. 은혜다. 은혜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지만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벌도 내리신 하나님.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예, 정말 하나님 앞에 가볍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품을 인정하고 억셉트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경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제대로 된 백성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약 속에 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야단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만 주신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포일된 그러한 자녀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성품을 인정하기에 항상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죄 긍휼하심을 붙들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항상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기도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